고로쇠는 예로부터 뼈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골리수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고로쇠의 주산지인 광양에서 요즘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마그네슘과 칼슘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관절염이나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광양시 산림소득과 정민희 산림소득팀장 연결해 백운산 고로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고로쇠는 나무의 수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전국 어느 곳이나 채취가 가능할 텐데, 유독 광양 백운산 고로쇠가 유명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남부지방에 위치한 해발고 1200m의 높은 산의 남쪽 방향과 따뜻한 해양성 기후, 그리고 풍부한 일조량 등 지리적 환경 기후적 조건이 아주 적합하여 고로쇠 약수가 풍부하게 생산되며, 둘째로는 선대로부터 채취 기술이 전수되어 오고 역사 속 실존 인물인 도성국사설로 역사성과 전통이 있고, 그리고 역사와 전통성을 가진 지역 특산품으로 인정되어 2008년도 산림청 지리적 표시제 등록과 이생적 채취와 장제 판매로 친환경 건강식품으로 인정받은 결과라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몇해전 가짜 고로쇠 수액이 적발되면서 한 차례 홍역을 치르기도 했죠. 농가들도 판매량 감소 피해를 받게 했지만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실망이 컸을 것 같은데요.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됐는지 궁금합니다. 광양 백운산 고로쇠는 역사성과 지역 특산품으로 인정을 받아 수액 분야 전국 최초로 산림청 지리적 표시제 제16호로 등록되었고, 고로쇠 약수 채취 농가의 자발적 자정 활동과 위생적인 고로쇠 약수 생산, 그리고 생산 이력을 알수 있는 QR코드 도입 등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적극 대처하였고, 더불어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 욕구를 충족하고자 용기를 다양화하여 구매 트렌드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2009년 19년도 작년 12월 시 주관하 고로쇠 약수 채취 농가 교육을 실시하였고, 약수협회와 채취 농가가 일치 단결하여 위생적인 채취와 판매를 위한 다짐 결의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지산 고로쇠 약수의 원천적 차단과 유통 질서 확립 등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음용 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고로쇠는 한 나무에서 7리터 정도 추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가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무분별한 채취로 자칫 산림이 훼손되진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수확량을 따로 조절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로쇠 약수는 산촌 농가의 1년을 좌우하는 주요 소득원으로 일반 농가의 쌀 농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수를 판매하여 자식을 키우고 생활해왔기 때문에 채취내용과 삶과 어우러져 있으며, 자식에게 물려주는 유일한 재산으로 그만큼 값진 보화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채취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로쇠 수액 채취가 나무의 생장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헌혈이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효과와 같다고 볼수 있고요. 고로쇠 약수는 순전히 나무의 생리 현상에 기인하기 때문에 생산량 조절을 할 수가 없는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 채취 농가는 고로쇠 나무를 보호, 보존코자, 산 쓰레기 수거 등 정화 활동과 산불 감시 활동을 하고 있고, 백운산에 불이 나면 하던 일도 내팽겨놓고 제일 먼저 달려와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볼수 없는 광경입니다. 이렇듯 고로쇠를 채취하는 농가의 산림 보존 활동과 마음가짐이 건강한 숲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 생각합니다. 네, 또 고로쇠는 채취 과정에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가장 적절한 수확 시기는 언제고, 또 올해 수확량은 어느 정도나 전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도인 2019년도에는 96만여 리터의 고로쇠 약수를 채취하였습니다. 올해 최근 지속된 이상 기온의 여파로
약수 채취량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본격 채취철인 2월과 3월의 기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양시청 정민희 산림소득팀장이었습니다.